이게 뭔데? 몇 장 사주시가? 아니 애기까지 데리고 다닌다. 아 아줌마 애기 가자. 인형이네. 인형이다. 아 놀래라. 난 애기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 운행하세요. 숙소가 되게 많네요. 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가시나요? 바다 향기로 아주 좋네요. 바다 향기로 산책로였습니다. 지금 행사 중이라서 대나무 같아요. 아, 조선시대까지 웅진이라고 불리는 곳이 외용지로 등장합니다. 대포에서 속초로 가는 고갯길을 이용하여 현재 외용지를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이 고갯길 옆에 밭둑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밭둑제라 하였다고 합니다. 독재라 불렸고 그 결과 옹진이라는 고유지명 대신 외형을 두르고 바깥 독재라는 뜻의 한자폭인 외옹칠이라는 행정구역명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속초에 오시면 이 바다향기로 길은 꼭 한번 걸어보시는 네, 총 소요 시간 40분입니다. 추천드립니다. 40분. 지금은 조금 공사 중입니다. 계속 걸린다. 뭐가 걸리길 바래 계속 걸리잖아. 사진 찍는 싫어하는 거 같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동해바다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설악산이래요 여러분. 설악산 보이나요? 설악산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입니다. 신화는 지금 여행 중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곳이 많아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해 바다, 속초의 바다입니다. 바다 색깔도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아이디어. 아, 예. 아유, 여기서 얼마나 오래 했는데, 25년 정도 하네. 예, 염 맛있다. 아는데 세 개만 산 거. 좋아요. 우리 늦어서. 아는데 세 개. 세 개만. 얼마 잘하면 5천 원에 두 개. 의자 하나 잡숴봐. 아, 감사합니다. 불법 차박이네. 고독한 여행가 컨셉으로 빨리빨리 걸으라 그럼. 여기가 국토 종조 자전거 길이네요, 속초. 뭘까요? 좀 특이하네요. 트롤 업계요. 이제 좀 동해안 어민들 숨 좀 쉬겠어요. 이렇게 해주소서. 속초 팔경종 해골시인 요용치암은 싱싱한 해경과 바다시를 즐길 수 있는 작부하다마를 여유로 뭐라고? 어떻게 앞으로 시네. 섬이 조도조도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해변이 외시옥이에요.
여기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바다 향기.